페라리가 FA 스파이더를 출시했다. 488 스파이더의 뒤를 잇는 모델이자 먼저 등장한 FA 트리뷰토의 오픈톱 버전이다. 차체 중앙에 V8 엔진을 얹고 뒷바퀴를 굴리며 접이식 하드톱을 장착했다. 디자인은 FA 트리뷰토와 맥을 같이 한다. 보닛의 S턱트를 비롯해 중앙으로 파고 들어온 헤드램프, 하나에서 둘로 바뀐 원형 리어램프 등 FA 트리뷰토의 디자인 요소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역시 자이는 지붕이 접혀 들어가는 엔진룸 상단에서 도드라진다. FA 트리뷰토의 뾰족한 옆 창문은 FA 스파이더에서 수직으로 잘렸으며 투명 커버 아래로 보이던 엔진도 더 이상 밖에서 볼 수 없다.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지만 오픈 에어링의 즐거움에 대한 대가로 치자면 받아들일 만하다. 전복 시탑센자를 보호하는 두 개의 지지대는 뒷바퀴 부근까지 매끈하게 떨어져 지붕 깊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매끈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접이식 하드톱 RHT는 시속 45km 이하에서 14초 만에 여닫을 수 있다. 엔진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4년 연속 올해의 엔진 대상을 수상한 3.9리터 V형 8기통 가솔린 엔진이다. 심지어 지난 2018년엔 20년간 수상한 모든 엔진 가운데 최고의 엔진으로 꼽히기도 했다. 에프에이 스파이더는 칼날을 한 번 더 세웠다.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샤프트, 플라이휠 등 회전하는 부품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해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회전 관성을 17% 감소시켰다. 배기 매니폴드 역시 인콘을 합금으로 만들어 경량화와 내열성을 높였다. 흡기 시스템도 개선했다. 양측면 흡기구와 흡기 매니폴드를 직접 연결해 충분한 공기가 엔진에 바로 들어가게 했다. 덕분에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손실을 줄이고 흐름을 원활히 했다. 앞쪽 라디에이터는 뒤쪽으로 피스톤이 설치해 냉각 성능도 10% 향상시켰다. FA 스파이더의 성능은 최고 출력 720마력의 최대 토크 78, 오케이지엠 488 스파이더 대비 무게는 20kg 줄고 출력은 50마력 올랐다. 트윈 터보를 얹어도 8000rpm에 이르는 최고 회전수와 배기량 1리터당 185마력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2.9초에 불과하고 시속 200km는 8.2초면 끝. 최고 속도는 340km/h다. 소프트웨어도 똑똑해졌다. 페라리 가변 토크 관리로 한결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성을 제공하고 어댑티브 퍼포먼스 런치는 가속 신호면에 따라 그립을 분석해 최적화한다. 엔진 힘을 오롯이 튕겨나가는 데 쓸 수 있는 셈이다. FA 트리뷰토에 적용한 페라리 다이내믹 인핸서 플러스 FDE도 챙겼다. 핸들의 마네티노 다이얼을 레이스에 맞추면 활성화되는데 사이드 슬립 앵글 컨트롤 시스템과 결합해 그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너링 성능을 높인다. 에프에이 스파이더의 기본 가격은 3억 9,700만 원이다.